고추가 작을 때. 미안해, 너 썸 탈 때 고추가 작을 때. 썸 탈 때 혹시 그 사이즈를 본 거야, 너는?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제를 하나 생각을 해왔어요. 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볼 주제가 있습니다. 썸 탈 때 정냄이 떨어지는 남자들의 행동.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어쨌든 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좀 더 빅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. 생색내면 진짜 전 개떨어짐. 아 뭐 약간 밥 내가 샀어, 맛있게 먹었어? 이런 거? 근데 이게 생색내는 것도 진짜 진지하게 생색내는 거랑 좀 애교 부리는 거랑 좀 약간의 그게 있어.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생색도 귀엽게 내는 게 있고 진짜 어? 진짜 지가 멋있는 줄 아나? 하는 생색이 있어. 근데 이게 진지한 생색은 진짜 이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별로야. 오케이, 이거 메모하겠습니다. 썸 탈 때 정냄이 존내 떨어지는 남자 행동. 이걸로 가볼게요. 자 일단은 1번 생색내기, 허세부리기? 근데 내가 볼 때 허세부리기도 생색내기에 좀 비슷한 과들인 것 같거든요? 허세부리는 거에 생색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. 허세도 포함, 허세 포함. 이거 정확히 짚고 가야 되는 게 귀여운 허세가 있고요, 진짜 자기가 멋있는 줄 아는 허세가 있어요. 자기 진짜 잘난 줄 알고 얘기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뭐야 저 새끼 하는 허세가 있어. 뭔지 알지? 귀여운 허세는 좀 뻔뻔하고 좀 약간 그런 장난치는 느낌의 허세들인데 이건 그냥 애교지.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요? 이 얘기를 해서 진짜 허세 부린 애들이 이 영상 보잖아? 그러면 헉! 내 얘기는 아니네? 난 진짜 멋있는 건데 이러고 보고 있다? 그게 진짜 문제예요. 진짜 허세 부린 새끼들은 이 영상을 봐도 내 얘기는 아니군 이러고 보고 있어. 이게 모르는 게 문제야. 허세 진짜 찐으로 부리는 애들은 자기가 허세 부리는지 몰라. 2번으로 갑니다. 고추가 작을 때. 미안해, 너 썸 탈 때 고추가 작을 때. 썸 탈 때 혹시 그 사이즈를 본 거야, 너는? 중요하긴 하지,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남친, 이건 어쨌든 남자친구가 되고 나서 알 수 있는 부분일 수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. 여기다가 고추가 작을 때 쓸 수 없잖아. 이거 조금 그렇잖아. 아 이거 중요하지, 이거 중요하지. 맞춤법 틀릴 때. 나 이거 쓰다가 맞춤법 틀리면 이제 족되는 거다. 이제 맞춤법 틀릴 때. 근데 이게 적당히 귀엽게 틀리는 게 또 있고 진짜 모르고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. 그냥 뭐해? 이런 거를 그냥 뭐해? 이런 거 있잖아. 애교 부리려고 하는 오타 같은 거 말고 진짜 맞아 막 빨리 나 뭐 역할 뭐 성수기를 성수기라고 한다고? 일해라 절해라? 어떠하지? 시간 돼? 아 미안한데 유종혜미는 제가 친한 형 중에 유종이 형이라고 있다고 유종혜미는 좀 참아달라 했지 내가. 어? 유종혜미라고 쓴 애가 있어? 그리고 됐어 이런 거 있잖아. 아 가르치다, 가리키다, 가리키다죠? 그리고 다르다 틀리다 좀 구분 못하는 거. 이거는 뭐 근데 그냥 말하는 그 투에서 좀 그냥 틀린 사람들이 있어.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난 요 정도까진 봐줄 수 있어. 다르다 틀리다 뭐 가리키다 가르치다 이거는 이 정도는 뭐. 아 왠지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웬은 웬만하면 다 웬이야. 웬만하면 웬을 쓰면 돼요. 웬. 근데 이제 이 웬을 쓸 때는 왜인지만 생각하면 돼. 왜인지 모르게 이게 왠지야. 나머지는 전부 다 웬입니다. 웬만하면 웬이에요. 맞춤법 넘어갈게요. 아무튼 맞춤법 틀릴 때 정내미가 좀 떨어진다. 정내미가 존내 떨어진다. 젓가락질 진짜 이상하게 할 때 쩝쩝 소리. 아 이거는 이제 식사 예절이죠. 식사 예절 없는 새끼들이 있어요 가끔. 적어도 썸 타는 여자랑 밥을 먹으러 왔으면 수저 꺼내주고 휴지 깔아주고 물 먼저 따라주고 주문 먼저 해주고 메뉴 뭐 먹을지 골라주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핸드폰 하고 있다가 메뉴 골랐어? 뭐 먹을래? 나 그냥 너 먹고 싶은 거. 밥 먹는데 쩝쩝대는데 젓가락질도 X자로 이렇게 그 뭔지 알지?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. 그래 젓가락질 못하는 것까지 오케이 넘어갔어. 근데 존내 쩝쩝대. 근데 이제 썸 탈 때 이런 것도 중요해. 예를 들면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부대찌개 먹으러 왔어. 먹던 숟가락 담그는 것보다는 앞 접시 이렇게 퍼서 먹는 게 좋잖아. 이거 내 접시에서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낫지. 국물 맛있나? 아 별론가? 이렇게 해가지고 침 바른 숟가락 같이 먹는 공용 냄비에다가 담그는 거는 좀 오래된 연인이면 상관없어. 근데 이게 썸 탈 때 그러면은 계열받는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예절 근데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. 식사 예절이 진짜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예의를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식사 예절이라는 게 우리 밥만 먹는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뭐 종업원한테 하는 행동이라든지 식당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예절과 이런 거를 보려면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저는 무조건 음식 시킬 때 부탁드리겠습니다로 하거든요. 사장님 뭐 소주 한 병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여기 부대찌개 2인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그냥 기본이야.
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기본이었어. 근데 이제 저기요 저기요까지도 난 저기요도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하긴 해. 나는 알바생이던 사장님이던 종업원이시던 난 다 사장님으로 부르는데 여기요 약간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. 근데 이게 말투도 중요하고 그 자세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멘트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예의가 바른지는 사실 우리가 직접 봐야 알잖아. 그 멘트 글로 쓰는 것보다는 아무튼 식사 예절할 때 그 예의 바른 거 이게 중요하다. 여기에 이걸 포함을 할게요. 예의 바른 사람. 아 예의 없는 사람 이게 맞지. 아 손톱에 때? 아 자기관리 너무 안 하는 사람. 근데 애초에 자기관리 안 하면 썸을 안 타지 않나? 근데 자기관리 너무 안 하는 사람 손톱 때. 뭐 또 뭐가 있을까. 코털 면도 안 하는 거. 야 근데 썸 탈 때 면도 안 해오는 거는 그냥 기본이 너무 없는데? 백태 비듬? 잠깐 그거는 자기관리가 아니라 그냥 안 씻는 거잖아. 그러니까 자기관리 기준이 약간 그래도 좀 꾸밀 줄 알고. 이건데 팔꿈치 까맣고 비듬에다 백태에다 담배 냄새까지 있으면 얘들아 썸을 애초에 왜 탄 거야. 아무튼 자기관리 너무 안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해. 약간 손톱 때 이런 거 중요해요. 갑자기 보여줘도 손톱 때가 없어야 돼. 가지. 아 이거 공감 많이 할 것 같아. 되도 않는 유행어 쓰는 애들. 약간 커뮤니티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개추요 이런 거 있잖아. 뭐뭐 했누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아직 썸 타고 있는데 와 영서 밥 잘 먹누 갑자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아 진짜 와 우리 영서 부대찌개 맛있게 먹누. 아 이거는 진짜 안 되지. 진짜 개추해지는 겁니다. 그거는 뭐 남자들끼리야 재밌게 쓸 수도 있는데 그 남자들끼리 쓰는 용어를 썸 탈 때 쓰는 거는 별로다. 남친 행세. 아직 썸 타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남친이라도 됐냐 자기가 설렐 줄 알고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. 이렇게 하면 얘가 설레겠지. 여기서 내가 머리 쓰다듬어주면 설레하겠지. 이런 거 설렘을 유도한 행동이 티날 때 이게 진짜 개추하거든요. 너무 귀엽고 막 이래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머리 쓰다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웬만하면 썸 탈 때 머리 쓰다듬기 쉽지 않거든요? 머리 흐트러뜨리기? 와 으이구 귀여워 이러면서 머리 막 이렇게 만들어?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. 그거는 진짜 야차롤로 스파링 뜰 수도 있는 거야. 그날 머리 이쁘게 고데기하고 와가지고 이제 세팅 당해놨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으이구 귀여워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계급장 떼고 맞짱입니다. 별것도 아닌 걸로 고집 있어 보일 때. 아 이런 것도 중요하죠. 이런 거 고집 부리기. 이거는 자존심이죠. 썸 탈 때도 고집이 있다. 이거는 연애를 들어가면은 자존심으로 바뀌어요. 연애할 때는 자존심이 진짜 없을수록 좋거든. 사실 둘 다 변기 뚜껑 올리지 않고 소변 보는 거예요. 아 죄송한데 썸 타는 사람 화장실까지 체크하나요? 다른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할 때. 아까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. 질투 유발할 때 일부러 지금 분명 나랑 누가 봐도 나랑 썸 타고 있는데 다른 여자도 연락 같이 하는 것처럼 뭐 괜히 약간 티낸다든지 아 나 얘가 밥 먹자는데 어떻게 할까?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아 나한테 왜 물어봐 이씨. 분명 나랑 연락하고 있는데 아 나 얘가 밥 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? 이런 거 물어보는 거. 어줍지 않은 질투 유발. 밀당하는 거 티날 때? 아 이건 조금 다르게 써야겠다. 밀당하는 거 티날 때. 밀당하는 거 티날 때가 근데 예를 들면 뭐가 있어? 갑자기 일부러 연락 안 보고 이런 거? 아 안일십 하는 거 티나고 약간 DM 전날까지 실컷 해놓고 다음날 좀 틱틱거리고 다시 밤에 또 약간 달달해지고 근데 그게 약간 억지로 하는 게 티나는 거? 정말 자기를 애타게 하는 거면 모를까? 이게 약간 지 설렐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약간 자기한테 좀 더 끌릴 줄 알고 하는 게 티나니까 더 별로는 거구나. 만났을 때 돈 아끼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일 때? 아 이거 진짜 별로지. 돈 아끼려 하는 거 티날 때.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쓴다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한테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자기가 소중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. 돈을 아끼지 않는데 진짜 내가 지갑 사정이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. 근데 그거랑 돈 아끼려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. 썸도 타고 어느 정도 인사가 됐으면 이 친구의 지갑 사정 정도는 최소한 정도는 알 수 있잖아. 얘가 알바를 하는 애인지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.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거 아니야. 아직 대학생인데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웃백이나 오마카세 데려가가지고 사달라고 와 이러진 않잖아. 대학생이면은 적당히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인당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 먹고 서로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는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지. 차라리 솔직하게 너가 좀 내줘라 이렇게 귀엽게 해도 되는데 자존심 부려겠고 계산 때는 주춤주춤 머리 굴릴 때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티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아쉬운 거지. 나는 어쨌든 인간 대 인간으로는 솔직함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약간 감추고 그러려 하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. 아 노래방 가서 노래 잘 부르는 척 할 때. 아 근데 아 이거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속상할 것 같은 게 노래 못하면 잘하는 척이라고 하면서 부르면 안 돼? 아 노래 못 부를 순 있어. 그럼 그 사람은 노래 못 부르는 척 해야 돼? 그래도 열심히 불러야 되잖아. 임재범 고해 부를 때 아 약간 허세남 같은 게 안 된다고?
그런 거 있어. 노래를 진짜 약간 객관적으로 잘 못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열창하는데 음은 아예 안 맞고 이런 음치들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와 해줄 수는 있지만은 민망할 수 있지.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자 본인이 진짜 가속곡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 이거 아니면 썸 탈 땐 노래방 안 가는 게 좋아. 진짜 노래 개잘 부르지 않는 한 둘이서 노래방 가는 건 조금 어색하긴 해. 노래방은 피하자. 가수 아닌 이상. 아 웃긴답시고 남 비하하는 걸 소재 삼아서 개그 치는 거 아 안 좋지 안 좋지.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간 얘 비하하면서 웃기고 야 근데 너 개뚱뚱하잖아 임마 하면서 막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는데 그 사람은 불편할 것 같고 그런 타입들이 있죠.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웃기겠다고 어느 정도 이게 인사가 되지도 않은 친구한테 막 비하하고 까내리고 뻘쭘하게 만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죠. 어 그리고 뒷담하고 남욕하고 그러는 거 말 예쁘게 못할 때 뭐 요정도? 요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썸 탈 때 정냄이 존내 떨어지는 남자 행동들이었고요. 정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도 존내 떨어지는 행동들은 피하는 걸로 합시다.